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제 2024년이 됐습니다. 올해 이제 무슨 용이라고 해서 청룡의 해라고 하는데 청룡이라는 것이 이제 아주 우리가 상서로운 기운과 이런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2024년이 우리 양평에는 또 다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3년도에 양평은 고속도로라는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한 해였다고 한다면 금년에는 그런 문제가 잘 해결돼서 새로운 한 해가 또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양평이라는 지역적 특색이 우리 226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양평이 과연 어느 역할을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속에서 또는 뭐 세계 속에서 양평은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하면서 방금 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금년도가 이제 2년차, 뭐 3년차고 해수는 3년차고 임기의 절반을 이제 순환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적인 문제, 또 그런 어떤 그 역사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양평을 좀 더 매력적인 양평으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연초에 많은 일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양평군 언론인 브리핑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가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를 채우는 매력 양평, 이게 이제 금년도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순서는 우선 이제 작년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해가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양평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교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주요 정책을 보면 저희가 10가지로 이제 성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언론에 10대 성과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좀 부연 설명해 드린다면 첫 번째가 생활행정 분야에 청소과 신설이 어쩌면 지난해 가장 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침 노력을 한 결과가 깨끗한 양평 만들기라는 경기도의 정책 중에서 우리 양평군이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이 그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양평역 앞을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으로 구축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 번째, 시내 순환버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강산과 양평읍을 잇는 순환버스를 운영을 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평은 철도역이 14개가 있습니다. 양수지역부터 양동의 삼산역까지 14개역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4개라면 그렇게 많나 싶을 정도인데 그 많은 기차역이 있는데 그런 기차역을 앞으로 좀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체육 분야를 보면 양평 파크골프장이 전임 논수들께서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전국의 최고의 파크골프장이라는데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이 뭐냐면
우리 관내 주민들만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외부인들을 모셔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사실은 많은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관내인 경우에는 금년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많이 유치했습니다. 지금 박구 부장 말씀드렸지만 전국 노인, 전국 대통령대 제1회 노인 파골프 대회를 유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전국 대통령기 전국 축구 한마당 대회를 우리 양평에서 유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뭐 테니스, 유도, 리틀 야구, 뭐 탁구 등 해가지고 많은 대회를 우리가 양평에 유치함으로 해서 양평이 농실공이 체육 인프라의 메카다라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건복지 분야인데, 다 아시다시피 양평군이 금년도에 지금 노인 비율이 30%가 됐습니다. 30%가 되면서 이제 노인에 대한 그 노인 복지가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하는 그 경기 누구나 마지막 줄에 경기 누구나 돌봄 사업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시범 지역으로다가 선정이 돼서 했고, 뭐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는 저희가 9년 연속인가요? 네, 9년 연속 지금 수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우리 양평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양평 체험 돌봄 센터인데 요거는 저희들이 한 개 면을 하나 시범으로 해서 지금 청원면을 시범 단위로 해가지고 노인 돌봄의 복지 문제에 시범 지역으로 지금 선정을 하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 유치였는데, 이것이 출산과 관련해서 인구 증가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했던 건데, 금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가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아마 병원을 개원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약간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6월달 7월 하반기로 개원하는 걸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왼쪽에 양평 우회도로 국민회관 사거리를, 우회도로는 지난 상반기에 작년 상반기에 확정을 했고, 지금 양평 국민회관 쪽은 거의 다 돼갑니다. 조금 일부 개통은 안 했지만 정리가 되면 양평이 6차선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원 단월 양동에 체험 지역을 선정을 했다라는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큰 성과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기찬 양평이라는 어떤 부분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계절 양평 여행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봄에 고세 축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코로나로부터 이렇게 억압됐던 그런 어떤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의 축제들이 양평에는 줄곧 있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이어지는 겨울엔 양평이라는 겨울 축제를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양평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어떤 많은 제공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농촌 일선 지원을 위한 계절 근로자를 작년에 35명을 저희들이 입국시켜서 16개 농가를 이렇게 혜택을 줬는데, 이것도 상당히 그 양평에 큰 역할을 했다. 농촌 주민들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느꼈던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따 이것도 말씀드리겠지만 금년에는 35개 주민 저희 농가에서 한 100여 명, 95명이 내년에는 금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개를 저희들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됐던 게 청렴도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군수가 되고 나서 작년 12월에, 재작년 12월이죠. 청렴도가 4등급이라고 저희가 성적표를 받아보고는
굉장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그 성적표는 그 전년도 2021년 7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 제가 취임하기 전까지의 기록이었지만 제가 군수가 돼서 그런 성적표를 받고는 저는 신단을 다시 구성을 하고 직원들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면서 금년 작년 말에는 2등급으로 저희들이 성적표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도 또 우리 언론인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 아닌가 생각을 하고 상당히 그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금년도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금년도 할 텐데 우선 일반 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양평의 야경입니다. 강 건너에서 보는 양평의 야경인데 여기 왼쪽에 아파트 단지가 더 구성되어 있는데 그건 아직 안 되고 전에 사진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아마 양평도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 거라고 아마 하실 겁니다. 일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양평이 공동주택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이제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6만 1000세대가 1800세대가 있는데 이 중에 11900세대가 금년 말까지는 이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6분의 1 거의 뭐 5분의 뭐 하여간 5분의 2 정도 뭐 이렇게 많은 부분이 공동주택화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인구가 또 급격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도 말까지는 상당히 정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구에 걱정을 했었는데 작년에 무려 한 3천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취임할 때는 12만 4천여 국민 여러분 했는데 지금 12만 7천여 국민 여러분 합니다. 만큼 양평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산 부분인데 예산은 여러분 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우리가 본 예산은 9,295억 원입니다. 근데 이 구조가 상당히 그 우리가 군정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보면 재정 자립도가 20.5%에서 17%대로 떨어졌고 재정 자주도도 66%에서 59%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재정 자주도가 좀 높아야 군수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의 매칭 사업으로다가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이렇게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수치는 22년 이후에 아주 최저치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그 세입이 836억 원이 감소됐다는 겁니다. 작년 마무리 추경에서 보시다시피 521억 원, 그 다음에 금년도도 예산 세우면서 315억 원이 줄어서 836억 원이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충당했던 그 예산을 280억 원을 저희들이 빌려왔습니다. 사실 요거는 다시 채워놓아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4년도 본 예산에도 결산 순세계 인여금을 선반영을 했습니다. 저거는 보통 추경 예산에 활용할 재원인데 이미 저거를 금년도 본 예산에다가 투입을 해서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이 정도로 예산 사정이 매우 안 좋아서 아주 긴축 재정으로 그렇게 또 내실을 다지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현황, 일반 현황을 가지고 주택 관계, 그다음에 인구 증가 관계, 그다음에 예산 상황 가지고 금년도 사업 분정 계획을 하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첫 번째가 2030 매력 그린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속 가능한 생활 만족 그런 계획을 가지고 투트랙으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2030 매력 그린 계획을 먼저 보면 왼쪽에 있는 구호가 좋습니다. 살기에, 방문하기에, 이주하기에 아름다운 전원도시. 이게 이제 매력입니다, 매력.
여러분들이 아, 매력이 뭐냐라고 이제 여쭈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매력은 뭐 딱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그냥 좋은 거 이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결혼할 때 남녀가 왜 결혼하냐 뭐가 좋냐라고 할 때 그냥 좋으니까 하지요라는 게 매력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수도권 주민이 온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력을 이제 우리 양평의 키워드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관광 문화벨트 조성 사업인데 이거는 두물머리를 상징하는 서부 지역, 그 다음에 양평읍을 중심으로 하는 양강 문화벨트, 그 다음에 동부 지역 역사 문화 브랜딩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양평의 정체성을 다지는 사업들을 좀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평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면 삼국시대에는 우리 한강을 둘러싼 그 삼국의 영토 쟁탈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중심지였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또 조선 초기에는 우리 양평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군사훈련장 또는 왕의 사냥터나 이런 것으로 많이 활용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 말기에는 항일 투쟁의 중심지인데 아시다시피 의병의 발상지이고 또 3.1운동도 병들에서 가장 먼저 만세운동을 시작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5전쟁의 결전지 그래서 지평리 전투, 용문산 전투 이런 그 어떤 조선 말기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정부 수립 초기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평은 규제로 다시도 이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인가요? 그 물대포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강을 지켜야 한다. 한강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는 또 새로운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몸살을 겪었던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양평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정립을 해서 역사, 양평의 역사를 담은 문화 국가 시설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장소는 지평의 전술훈련장을 환원받은 토지에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평의 군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기틀을 만들어 보겠다. 이것이 이제 정체성을 다지는 일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동부 지역의 이제 용문산 관광단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문산 관광단지에 용문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시키는 보차도 분리 사업을 해서 관광객들이 좀 더 안전하게 양평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용문산에 케이블카를 설치를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용문산도 보고 좀 더 쉬어갈 수 있고 좀 더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요 용역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그 문화재 문제 또 국방부의 문제 이런 문제 또 자연 관련해서는 환경부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굿나트 스테이션을 전임 정동균 부수 때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무리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100억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되면 동부 지역에도 관광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삶과 취미 조화의 양강, 양평읍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첫 번째가 이제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 사업인데 여기 지도에 보실지 모르지만 양근천을 양평 저기 한강 입구에서부터 양근천 육봉국도 마주치는 데까지가 약 4km입니다. 이곳을 주민들이 좀 더 친화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캐치프레이즈를 양근천을 청계천처럼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친화적인 건데 양평을이 아까도 인구 증가율을 보셨지만은 조만간에 5만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지금 3만 한 6천 돼가는데 금년 말에는 4만이 될 것 같고요. 좀 더 지나면 5만 도시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근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근 강변길, 여기 금천 여기로 가는 강변길이 인도가 지금 좋습니다. 이것을 4m 내지 5m 도로로 확장을 해서 그 우리 저기 읍민들이 또 군민들이 한강을 자유롭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체를 만들겠다. 밑에 보시면 사진이 있는데 사진에 보시면 좀 더 크게 해놨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양강섬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떠드렁섬, 그 다음에 그 고산정이 있는 산, 이런 산들을, 물안개 공원이죠? 그 산을 이렇게 묶고, 섬을 묶어서 이렇게 공원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야경에 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현재 만들어진 것이 남한강 야간조경 조성 사업에서 갈산공원을 만들어줬고, 양근천도 일부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강섬에 대해서도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그 양평 군청사를 야경을 놓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크리스마스 추리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밤에도 이렇게 볼거리가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양평 물막은 시장인데 여기도 경관 조명을 그 르네상스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는 야경을 초점으로 맞춰가지고 시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섬으로 가면 둘벌이 공원화 사업,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다들 그러십니다. 그 국가정원 하는데 언제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국가정원이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현재 첫 번째 보시면 알지만 배다리가 끊어져 가지고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그것을 3월 말쯤에 개통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배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 그것을 연결하는 사업을 이제 다음 공정인데 진행을 해서 배다리를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면 입구로 가시면 아시다시피 입구가 어딘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오른쪽에 여기가 이제 광장 부분이고 여기가 주차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현재는 다 수목으로다가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이거를 광장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입구에 들어가게 좋게 만들어서 세면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시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이제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운영인데 요거 이전에 요거 두물머리 음악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양평이 그 남한강과 북한강이 연결된다고 하고 두물머리에서 만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북한강은 금강산에서 발원을 하고 남한강은 태백산에서 발원을 하는데 이 두 강이 남북을 상징하는 그런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두 강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음악제를 통해서 통일음악제 이런 개념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양평의 위치가 국가 속에서 대한민국 속에서 또 세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여기 두물머리인데요. 이게 북한강 이게 남한강인데 이 두물머리에 지금 공원 조성 사업을 국가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50억 정도가 투입이 돼서 진행할 건데요. 이것이 완료가 되면 이곳에서 음악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수리하고 거북섬 생태 탐방로인데 요 섬이 거북섬입니다. 여기가 이제 국수리 지역이고요. 국수역이고 이렇게 국수 앞에 있는 섬인데 이 섬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탐방로를 만드는데 이게 그 한강 천리길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을 통해서 우리 양평, 여주, 충주, 단양으로 넘어가는 그런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남한방의 저 양평에 이 대학 쪽에 거북성을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요거는 요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세미연 그리고 두글머리 세미연 그 다음에 요 국수리 지역 그 다음에 양강섬으로 이어지는 그런 한강의 어떤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가 이제 관광 문화벨트 사업을 제가 하겠다는 얘기고 이제 큰 틀의 두 번째 부분이 체험 지역입니다. 이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우리 동부 지역에 아까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3천 명 늘지만 동부 지역은 인구가 정체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저희가 인구 현황, 고령 인구 비율, 소멸 위험 지수 이렇게 여섯 개 지표를 가지고 용역을 해 보니까 청운면이 아주 가장 심각한 6.11이고 양동면, 단월면, 그 다음에 지평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세 개 면을 체험 지역으로 만들었는데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비율을 보면 청운 지역이 가장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양동, 그 다음에 단월 지역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인구 현황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지표를 가지고 체험 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투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이 뭐였냐면은 체험 지역으로 선정하고 나서 체험 발굴단을 각 면에다가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발굴단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발굴 사업을 만들어내면 금년도에 우리가 체험적 사업을 해서 100억 규모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 현재 청원, 양동, 단월 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한 아주 깊은 기대를 가지고 함께 많은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지금 같이 연결시킬 게 뭐냐면 농촌 협약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350억 사업이 지금 농림부하고 이제 체결이 될 건데 사업은 확정됐습니다. 계약 체결을 하면 이 사업을 아까 이 동부 지역에다가 또 투입을 해가지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동이 좀 먼 지역이어서 양평에서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기 때문에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양동이 용문이나 지평 양평으로 들어오는 길이 단월로 돌아오고 또는 저쪽 여주 쪽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그 옛날 중앙선 매월역 그 다음에 구둔 이쪽으로다가 철도가 있던 부분을 도로화 시켜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동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가 단월이나 청운이나 양동에 보면 초등학교가 지금 100명이 다 안 됩니다. 100명이 안 된다는 것은 6학년까지 학급인데 15명이 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학년이.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별도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특색에 맞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작은 학교 체험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체험 사업을 하고 관광 사업을 해서 매력 그린 2030 사업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상적인 업무들입니다. 좀 말씀드리면 요 다섯 개 분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가 이제 생활행정 부분에 안심을 주는 양평. 이거는 뭐 늘 우리가 하던 거지만 이번에 중요한 사업이 양평의 제2 배수펌프장 요 시설을 늘려야 됩니다. 요거는 시장 양평 시장 주변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런 배수장인데요. 요 사업과 그다음에 교평리 사업이 있습니다. 요 사업을 늘려가지고 양평이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청소에 대한 문제, 깨끗한 문제인데 제가 왜 청소하냐면은 우리가 그 뭐 지금 이제 설이 다가오지만 세시풍속에서도
그런 설이 되면은 집을 다 청소하고 거미줄도 좀 치우고 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 아닙니까? 양평은 수도권 주민들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제가 관광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청소하는 건데 그 청소 부분에 또 확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가로청소반이 있는데 이게 7개 면으로 면으로 늘려가지고 7,000명이 넘는 그런 면에는 2명씩 또 여기 양평읍 그 다음에 용문이나 저기 양서면은 좀 더 늘려가지고 가로청소반을 만들어서 시가지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확대하겠다는 얘기고 환경미화원도 증원하고 청소장비도 확충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양평 자원순환센터 개선인데 무왕리 위생매립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립장이라는 말로 쓰고 있지만 실제로 매립하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요즘은 다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명칭을 작년 말에 바꿨습니다. 양평 자원순환센터로 바꾸고 거기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자원시설인 그 분리수 처리 용량을 좀 늘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의 그 청소 환경의 트렌드에 맞게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체감형 자원순환 교육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학생이나 주민들을 교육 장소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해서 환경 업무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 발굴 사업 뭐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아시는 걸 겁니다. 문화 정책을 체계화하고 그래서 뭐 진흥 계획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문화 누림 사업 요거는 발굴하는 거고 여기는 발굴 사업이고 요거는 저기 지원 사업이고 요거는 지역 문화유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 사업에도 차질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체육복지 분야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 비슷하긴 합니다만 먼저 인프라 확충 그 다음에 생활체육 실현입니다. 양평이 워낙 체육 입지가 좋기 때문에 이제 양평 국민이라면 생활체육 한 정도씩은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홍보를 통해서 체육에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트 체육이 있는데 우리 유도와 신흥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FC가 있고 FC는 K4에서 K3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내 학교에 운동부가 또 많이 있습니다. 야구부, 축구부 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학교 체육과 생활 체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해가지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그런 지역 인프라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관이 내년 상반기에 이제 개원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경기도에서 아마 전국적으로도 규모가 이렇게 큰 데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도 현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관을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화장장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입지선정위원회라든가 또 입지선정 공모를 통해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애 주기별로 출생, 보육, 교육, 청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복지 문제를 다 가지고 저희들이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중에서 조금 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에 화장 장려금 지원은 작년에부터 금년도 계속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1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관내 출퇴근 통학열차 교통비 지원을 작년 10월달 11월달을 해봤습니다. 11월 12월을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고 제가 아주 고무적인 게 뭐냐면 제가 이걸 하게 된 배경이 우리 한라비발디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 양평 국민들로만 채워지다 보면 또 기존의 계획대로 채워지다 보면 공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서울에 집이 좀 고가라서 못 있는 사람들이 양평으로 좀 오게 해달라라는 의미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제가 작년에
축제, 어느 축제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 저 애들 데리고 여기도 왔어요.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왔어요. 아, 통학료, 통학비 주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주택 화재 피해 지원 사업도 제가 추가했는데, 불이 나면 다 자기 재산을 잃었으니까 이게 청소할 돈도 없어요. 다 매립을 하고 저기 그 이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비용은 우리 군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안정적이고 도시를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 때문에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도 금년도부터 지원을 할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의료 지원 부분인데, 요거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뭐 우리가 늘 하던 얘기 이들입니다. 이것들은 하고, 요 밑에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표진 무료 접종을 금년도부터 실시할 겁니다. 아, 요거가 이제 새로운 사업이고요. 치매 치료비 조금 지원은 좀 더 늘려가지고 치매 어르신들을 관리하는데 저희 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생학습, 뭐 이것도 뭐 늘 하는 건데 여기도 요 문제가 큽니다. 물빛정원 도서관, 우리 중앙도서관이 이제 개관을 할 건데 이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되면 남평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평 군민들이 자기가 책 하나씩 다 기부해가지고 자기가 기부한 책이 양평 도서관에 보관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뭐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인데, 이 주민자치센터의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에도 청소년을 참여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청소년과 이런 부분들을 취약계층 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늘리겠다는 것이 제가 또 생각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부분인데, 상하수도 문제, 이것도 신원 정수장이 이제 금년 말에 개통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 처리 시설도 많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염 총량제 대비한 그런 저희가 받은 이게 11만 명이 추가로 유입이 가능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총량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인데요. 이것도 강산강화가 항상 문제였어요. 그래서 강산강화는 88 북지도 확장과 병행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평이나 개문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도 들어가시도록 준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타이틀을 달았는데, 첫 번째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역중심을 가겠다. 이게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사, 우리 양평군 청사를 이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겁니다. 지금 작년 말에 기금, 건립기금 운영조례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한다고 했는데, 요 조례를 잘 운영을 하고 금년에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양평군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옮겨가려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 추진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도 뭐 선거 총선 전까지는 아마 논의가 뭐 잠잠해질 텐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해서 우리 양평군에 이익이 되는 노선에 대해서 아주 어필을 해서 반드시 우리 양평군에 아주 이익이 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강화면에 IC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절대적입니다. 그 IC가 있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 인프라 구성인데, 오늘 용문 흥천 광역철도 이제 중간역 신설을 우리도 해달라는 그런 요구인데, 이것도 오늘 예타가 반영이 됐다고 보도됐죠. 예, 국가에서 용문 철도, 용문 흥천 철도가 예타에 반영이 돼서 예타 조사를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의 중앙선 양, 지평 양동까지 가는 이 중간역에 대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약 한 45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다가 중간역을 다 넣고 양동까지 가려면은 그렇지만 하여간 저희들이 용역을 해보고 용역 내용을 가지고 여기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용문 내 KTX를 정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국토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결실이 없습니다. 이것도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그 GTX D노선이 팔당역으로 반드시 올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자리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도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여기 양수리 쌍학시장 맑은 물량시장은 고객 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얘기고 용문 천연시장에는 주차장의 문제인데 용문 천연시장이 지금 도로에서 5일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문 시장에서는 이것을 일부 다른 장소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차장이 어디냐면 그 양평 종합사회복지회관 그 옆에 철도부지와 개인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매입을 완료했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근데 여기에 시장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이 의견들을 잘 정리를 해가면서 사업들을 완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하는 거 이것도 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우리 양평에 올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양평 관광을 많이 알리시는 방법을 노력하겠다. 그 다음에 양평이 사계절 양평 여행 오시도록 하겠다. 요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 부분, 요 부분이 지금 가장 그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미 뭐 시제파크나 이런 쪽에 만들어 놨고, 검세리 지역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데 관리,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입니다. 여기도 일선 부족을 이용한 하반기에 100명을 금년도에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영농 대행 사업도 하겠다. 요거는 이제 작년에는 제가 논두렁 깎기라는 말을 썼는데, 그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 농업인 정착 지원, 그 다음에 우리밀 육성 사업. 요 오른쪽에는 우리밀 육성 사업을 농업에 가장 핵심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쌀 과잉 생산, 쌀값 하락, 또 우리 농민들이 그 직불금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138농가 65헥타르의 밀을 재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절반을 심었습니다. 작년 10월, 11월 달에. 근데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다 못 심었는데, 금년 봄에, 이른 봄에 다시 파종을 더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진행을 할 거고, 요것이 6차 산업으로 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산림, 그 다음에 뭐 매력, 맑은 공기,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이런 문제들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는 추읍산을 진달래 철쭉 동산으로다가 해서 추읍산을 관광 자원화 시키겠다. 이것도 뭐 한두 해 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후세들에게 관광자원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리백 문제도 우리가 아주 계획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특히 여기 환경교육도시 추진에 대해서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아까도 그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양평이 다른 지역보다 226개 지자체 중에서 환경 분야가 가장 그래도 앞서가는 도시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환경 교육도시를 지정을 받아서 이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에 관한 부분인데요. 행정에 관한 부분.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주민들하고 소통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력 군수라는 말, 뭐 전에 군수님들은 명예 군수라는 말을 썼었는데 제가 매력이라는 말을 아주 더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력 군수 제도를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했던 양평살이 정기 설명회를 이제 읍면에 가서 양평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읍면 동네 한 바퀴 사업을 이제 행정 법전위별로 이게 면별로 하다 보니까 의견들이 서로 상충이 돼가지고 이렇게 의견들이 좀 수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별로 저기 행정리별로 이렇게 그룹 간대회가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양평 톡톡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 행정 거기다가 다 이제 여기 대형 폐기물이나 이런 걸 신고하고 돈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책봇을 이용해가지고 민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젊은 층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민원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섯 가지 분야, 그 다음에 매력 그린 2030 계획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신년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령의 도를 가지고 진심 진력하는 그런 마음을 해서 양평을 행복하는 곳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이 손을 들어주시면 군수님께서 지명하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SR타임스 정국날 본부장입니다. 갑진년 새해 갑진 일들로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2004년 마이크가 붙이네. 2024년 슬로건이 매력적인 양평 만들기인데요. 현재 양평의 매력과 앞으로 만들어갈 양평의 매력을 조금 더 아까 설명하셨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뭐 알리백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그와 맞물려 우리나라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의무 비율을 해마다 높이고 있습니다.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는 손쉬운 태양광을 하다 보니 다스 패널에 대한 쓰레기 오염 문제, 그리고 시각적인 어떤 혐오, 그리고 장소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 등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태양광에서 연료전지 쪽으로 지금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부터. 그래서 특히 이제 양평 같은 경우에는 산과 물 등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양평의 가장 큰 매력인데 이래 오다 보면 공공 건물의 지붕이나 이런 부분은 태양광 패널 까만 걸로 이제 덮여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그 양평에서 지어질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태양광이 아닌 다른 어떤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매력 양평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설명을 다 드린 것처럼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그게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매력을 점수를 준다면 한 60점 된다면 금년에는 한 10점, 20점을 더 늘려가지고 좀 더 우리 수도권 주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뭐 어느 하나 정도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 부분에 가지고도 저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태양에너지에 대한 부분
뭐 지금 기술 발전 이래가지고 조금은 좀 보기 좋게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또 그 법적인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면서 우리가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열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태양열과 지열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다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더뉴스 이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전국을 뒤흔든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진실 공방이 아직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전국을 뒤흔든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진실 공방이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과정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양평 구민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끝낸 대안 노선을 두고 정부, 경기도, 양평군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문제는 향후 어떻게 정리될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양평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고속도로 문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군민들 뭐 앞으로 예산에 정부 예산에 61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우선은 그 예산 가지고 내년 금년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의사를 저희 전달을 받았습니다. 또 국토부 장관께서도 지난번 청문회 때 이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총선과 결부돼서 총선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는 이렇게 좀 잠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군 입장에서도 이제 국토부와 연계해서 금년 사업이 이렇게 무산되지 않도록 하는 부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선에 관해서는 저희는 대한 노선이 양평군에 이익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인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강화 지역이 5천 명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양평군에 12개 읍면이 있는데 4개 면이 사실은 5천 명이 안 됩니다. 그만큼 강화 면이 소외 지역이고 발전이 안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IC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이고 제가 6만 1,042명의 서명을 받을 때도 강화 IC가 포함된 양평에 이익이 되는 가장 이익이 되는 노선이다. 노선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변함이 없고 가장 큰 것은 현재는 대안 노선이지만 그러나 누구라도 그거는 저희도 국토부 장관하고 같은 맥을 가고 있는 건데 그 노선에 대한 그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최저관이 나온다면 그것은 뭐 저희 양평군 입장에서도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정치권에서 빨리 해결을 해주고 우리 양평군들이 양평군민들이 그 만든 그 아픔을 해소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홍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영투데이 뉴스 김지영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은 광역문화발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양강섭에 또 다른 데도 집중하시지만 특히 양강문화벨트 조성사업에 경관중앙 설치 등 이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관광자원화에서 활성화하시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적극 동의하며 조금 PT에서도 양강성 관련한 경관중앙 등에 대한 PT가 있었습니다. 현재 양강성 도교가 복구 지원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주말 나들이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커뮤니티에서는 부교가 복교 지연으로 인해서 너무 늦어지니까 신문고에 국민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물론 뭐 인원수가 안 돼서 수면으로 올라오진 않았는데 그리고 또 부교가 방치된 채 지난 10월에는 1억 3천여만 원이 들인 양강선 문화예술축제가 부교가 없는 상태에서 파손된 상태에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5일에 양평군의 군의장 군정 질의에서 보면은 관계된 양강선 부교 근본 대책 관련 건설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건설과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은 부교 복구 계획에 이제 업자가 바뀌는 이런 계획을 또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부교는 양강문화벨트 조성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부교, 장마철 부교 대책에 대해서는 여름철 장마철 두 달에서 두 달 반 동안은 부교를 분리해서 놓거나 부교를 분리해서 육상에 올려 보관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주민의 민원이 있더라도 두 달 반 동안은 아예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 이게 대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양강문화벨트 조성사업에 부교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와 부교가 종료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양강군 부교가 조성사업에 포함되지 왜 안 왔는가. 그리고 건설과장님의 부교 대책 두 달에서 두 달 반가량 장마철 기간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부교를 사용 못하게 올리거나 분리해서 놓는 거에 동의하시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문화 관광이기 때문에 문화도 포함됩니다. 소나기 마을 관련해서 1년에 작년에 어떤 매체에 기사가 있었고 논란이 돼서 또 뭐 그 법적인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뒤에 뒤늦게 취재를 좀 들어가고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대에 가서 확인해보고 경희 문인회의 교수들과 만나서 확인해본 결과 양평군에서 어떠한 확인을 하려는 시도조차도 안 했다고 합니다. 네, 전화가 왔으면 전화가 오거나 어떤 문의가 왔으면 답변을 해줬을 텐데 그에 대해서 전혀 양평군에서는 한 번에 전화나 연락이나 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군수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봅니다. 뭐 적극 행정이라는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일부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두 가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부교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여기 이제 그 당시에 같이 관여했던 우리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만들어질 때 사실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 물이 이렇게 불어나면 그 부교가 사실은 상승해서 떠서 물의 흐름을 막지 않는 걸로다가 설계가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 기능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 흐름을 막고 장마 때 그 다음에 이제 부유물이 다 거기 걸리는 상황이 되고 강 흐름을 막기 때문에 여기에 큰 하중을 받아서 이게 재작년에는 잘 버텼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제 버티지 못하고 작년에는 끊어지는 발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단순하게 어떤 전기적으로 단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지선이 와가지고 그 부교를 열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운영을 하려면 그렇게 이제 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가 물이 불어나는 상황을 보면서도 거다가 반지선을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제가 군수 입장에서 그렇게 된 것 뭐 국민들께도 사과드리고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 그런 상태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이제 그냥 그렇게 간다면 계속
반복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건설과장도 답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여름에 예측돼가지고 홍수가 발생될 예정이 된다면 미리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물이 다 지난 다음에 닫아야 이 다리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제가 양강성 문화벨트 사업 말씀드릴 때 아마 사진에서 그 고산정에서 그 떠드렁 성으로 가는 아마 그 육교 형태의 그런 조형물을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떠드렁섬에서 다시 양강섬으로 오는 방법 이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철도 아니 여기 환경부에서는 그 한강 유역 관리 측면에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괜히 오름이 있었다. 당시에 뭐 전인 군수가 해놓은 거지만 뭐 제가 좀 더 관리를 잘하고 했어야 되는데 라는 뭐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소나기 마을에 대한 문제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저희들이 위탁을 준 상황이고 위탁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소나기 마을과 경인의 문제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 지인을 통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이었고 하기 때문에 더 액션을 못 취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위를 좀 더 확인을 하고 앞으로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리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예. 성 기자님. 네, 양평시민회수로 성용숙 기자입니다. 관광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이요? 그러니까 관광산업이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규제가 많다 보니까 역대 군수님들도 다 관광산업을 그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전과 지금의 관광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농촌관광, 단체관광, 기업의 뭐 연수 이런 거였다고 하면 아까 군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은 뭐 걷기라든가 개인단이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관광이. 근데 관광이 이제 활성화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트렌드에서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 맛집, 그 다음에 좋은 숙소, 그 다음에 교통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양평에서 취약한 게 숙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블루비스타 말고는 사실 뭐 그 선호할 만한 좀 없죠. 숙박업소가 없고 뭐 하나도 지금 문을 닫은 상태이고 또 펜션들도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요. 가장 문제는 저는 관광지와 숙박업소가 동일한 곳에 있지 않다. 저희가 관광을 하면 좋은 곳에서 관광을 요즘은 좋은 숙박업소 위주로 짐을 풀고 거기서 갈 수 있는 관광 맛집 뭐 걷기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에서도 뭐 청원 생태골 했었지만 그게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전혀 좋지 않잖아요. 블루비스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양평에서 양성하려고 하는 주요 관광지와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군에서 나설 수 할 수 없지만 민간이 이런 사업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숙박업소를 유치한다든가 아니면은 개인이 할 수 있는 뭐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관광지 근처에 있는 숙소들을 뭐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준다든가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는 아무리 좋은 관광시설을 만들어놔도 저기 얘기하셨던 대로 누군가 방문하고 거주하다 보니까 살기 좋아서 이주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숙박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관련해서 검토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 콘도가 사실은 문을 닫고 나서 벌써 3년이 지나고 있는데
저희 군 입장에서도 그렇고 있는 지역에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기가 좀 더 좋아진다면 기업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갔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도 또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호텔을 영입을 한다거나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그 펜션업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에게 그 숙박시설을 관리하는 문제 어떻게 하면 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인지 이용자가 이러한 그 교육 사업을 우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필요한 그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고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지원 사업이 가능한 것들은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숙박업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은 계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일단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블룸비스타를 포함해서 양평에 그래도 4대 그 저기 숙박 대형 업소가 이제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모셔다가 우리 군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부분을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군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모임을 했다는 것만도 굉장히 고맙더라. 군인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이 숙박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에 많은 대회를 유치하더라도 이분들이 이렇게 숙박할 장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펜션이나 이런 데 포함을 해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양평의 이재두입니다. 매력적인 양평 군수님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 드립니다. 오늘 언론 브리핑에서 매력이라는 단어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와 관련해서 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군수님의 견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력이라 하면 다분히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속성을 들여다보면 대단히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고 그러한 면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매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매력이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매력이 있는 것인지 좀 구체화시켜서 이런 수식어를 설정하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매력적인 양평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매력적인 양평으로 슬로건을 만든 그 배경하고 군수님의 견해를 이와 관련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슬로건을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호를 만들어내서 어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력을 아니면 국민들의 의견을 또 어떤 그 결집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평에 대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할 때 양평은 가고 싶고 또 살고 싶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력이라는 말을 넣어서 얘기를 하면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그 지역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고 싶고 머물고 싶다라는 것이 매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행복감을 주고요. 또 오는 사람들에게는 기대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여행 오시는 분들이. 그 여행 오는 또 양평을 찾는 분들에게 기대를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그것이 이제 우리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요구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지는 몰라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다섯 가지 행정 분야를 실천하면서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최 기자님. 중앙뉴스 통신 최인영 기자입니다. 매력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그 양평군에는 일부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곳이 좀 많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죠, 이것도. 근데 그 경기도나 그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그 그린벨트 그 일부 부지를 풀 수 있는 여건을 갖춰져 있는 땅들이 양평군에 30곳이 있습니다. 30곳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풀어야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예산이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그거를 좀 암만 힘들어도 그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는 그 용역을 줘서 30곳, 쉽게 얘기해서 단절 토지, 그 다음에 경계선 관통대지, 그 다음에 섬형 토지, 이 세 곳이 양평군에 30곳이 있습니다. 그것 좀 꼭 관리 가지셔가지고 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한번 더 드릴게요. 요건 관광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그 양평군의 최고 이슈라는 게 지금 이 그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20여 년 전에 농촌 나들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농업, 농촌 체험으로 시작된 이제 그 사업인데요. 지금 20년이 지난 현재도 농촌 체험 안 맞습니다. 지금은요. 관광 체험을 해야 되는데 농촌 체험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조사해보니까 그 체험마을 전부 다 열등시하고 있고 예산만 지금 낭비하고 있는데 이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광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인데요. 준비한 게. 그 군수님 혹시 캠핑 좋아하세요? 예, 뭐 젊었을 때는 캠핑 다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어떤? 요즘은 시간이 없습니다. 요새 그 양평군에서 일반적인 보통 캠핑장 1박하는데 5만원에서 6만원입니다. 근데 1년에 말이죠. 그 이거 민선 7기 때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거 시정 안 되고 있어요. 다 날면 석산이라고 쌍결리라고 있잖아요. 거기 캠핑장 있습니다. 양평군 겁니다. 그게 1년 그 용역 준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만원입니다. 만원. 예? 이런 거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민선 7기 때 이렇게 해가지고 군 재정을 갖다가 막 좀 먹어놨는데 민선 8기 저 군수님 들어와서 1년 6개월 됐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걸 좀 빨리 시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그때 당시는 전직 공무원이 거기 조합 이사장으로 무슨 뭐 했다가 그거 싹 그 계약해가지고 나니까 다른 사람으로 싹 바꿔가지고 특혜 시비도 일어나고 이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단호한 군수님의 조치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예. 뭐 뒤에 농촌 나들이 문제하고 그 사는 캠핑장 에 대한 문제는 제가 점검하도록 검토하도록 하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그린벨트 문제는 양평군이 그린벨트가 10%입니다. 양평군 면적에. 그래서 대부분이 양서면에 대부분 다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가 이제 강상면 좀 강하면에 좀 있고 그렇게 이제 그린벨트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 제가 저희 부서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곳이 어떻게 용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그것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대안 주셨습니다. 예. 우리 장 기자님, 인천 저기 경인대 뭐. 네, 군수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인일보 장태복 기자입니다. 저는 양평군 콘텐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요즘은 콘텐츠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튜브 등 미디어를 소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영향을 좀 지배하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평은 최근 군이 자체적으로 이제 개발한 양춘의 캐릭터가 젊은 층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BS의 펭수처럼 하나의 캐릭터가 그 집단의 지속 가능성을 올려주는 경우도 좀 적지 않은데요. 최근 군수님께서 겨울엔 양평 등 집중적으로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 장소 관광에서 한 단계 좀 더 나아가서 양춘희 같은 콘텐츠를 활용한 지자체 발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하반기에 양춘희를 탄생시키면서 지금 양춘희를 이용한
관광 그 뭐 상품도 놓고 저희가 군에서 이용하는 많은 곳에 이제 그 캐릭터를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더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양춘이에서 이제 뭐 드라마 형태로 숏 그 영상도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하여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양춘이에 대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고 다음에 한번 심장을 하시고. 네, 경기도 오현석 기자입니다. 너무 늦었네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약 50분간 분수님께서 PT를 좀 하셨습니다. 뭐 그만큼 많은 일을 하시겠다는 방증이겠죠.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올해 가장 신경 쓰는 역점 정책이 어떤 분야에 어느 정책이 있는지 어떤 곳에 방점이 찍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 행정이 뭐 한 부분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뭐 한 군데 뭐 역점을 주자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군 일반적인 정책은 우리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 올해 이제 저희가 할 대규모 사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양평 군청사 이전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것이 올해 활성화될 거고요. 또 하나는 화장장 설립에 관한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장소 포인트에서 용문산 그 케이블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양평역 이런 문제를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네, 신 기자님. 그 생태 탐방로 계획 관련해서 거북섬을 언급하셨는데 거북섬의 입도 방식은 어떻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대하섬은 언급이 없으셨는데 대하섬은 어떻게 되는지 하고요. 마찬가지로 환경부에서 떠들어섬과 연결하는 문제도 역시 고정시설물이 안 된다라는 게 거의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용문산 케이블카 관련도 결국은 또 환경부하고의 마찰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농촌체험마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수가 지금 몇몇 곳을 대표적인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적자 운영 상태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생태 탐방로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거북섬 얘기입니다. 거북선 입도 방식은 현재 이제 동료선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동료선을 운영하는 개인과의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안을 가지고 하고요. 또 안이 저희들이 이제 제시한 게 그 저기 다리를 길지 않은 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치형 도로를 다리를 놓아서 들어가시는 방법도 저희들이 용역 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하고 다음에 또 그 거북섬하고 이제 대하섬 문제인데 우선은 이제 거북섬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하섬하고 양쪽을 다 하다 보면 어떤 집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접근성이 좋은 거북섬을 먼저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 후에 거북섬에 저희 대하섬에 대한 문제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농촌 체험마을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뭐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동안에 이제 지원했던 문제들이 지금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들은 있지만 크게 뭐 축제를 한다거나 축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꼭 축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홍보에 의해서 금년에도 뭐 진행을 했는데 상당히 그 개별적으로 해도 큰 어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민간에 전환하는 사업 쪽으로 진행을 해서 관이 조금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제가 3시 30분까지 하자고 했는데 뭐 마지막 한 분만 때 네. 우리 한우진 기자님. 예, 오현경 뉴스 한우진 기자입니다. 무슨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참 궁금하게 여기는 게 지금 양평군 신입 저 직원들이 입사를 하려면은 1년간 퇴사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실적은 저희가 양평에서 젊은 인원들을 많이 지금 갖고 있는 게 공직사회인데 그 지금 1년, 2년을 갖다 이렇게 키워놓다 보면은 그 친구들이 퇴사를 하게 되면 결혼은 우리 양평군의 자원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친구들 새로 들어오는 구급이나 8급 직원들이 사실 양평에서 월세를 살다 보면 사실 170, 180까지 이거 주고 내면 사실은 양평을 가서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양평의 중심이 되는 공무원 공직자들 하위 공직자들이 양평을 가서 살아가지 않고 매료시키지 않은데 우리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젊은 사람들을 갖다 유치하는 건 우선 공무원을 갖다 낙수효과라고 공무원한테 공직자들한테 하위 공직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은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갖다 창출하는 게 뭐 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선은 공직자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젊은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저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는 건지와 그리고 또 거기에 더나도 그 다 젊은 사람들이 양평에 정착하고 정주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조건을 뭐 신혼부부 한다라면 실제로 우리가 뭐 집을 갖다가 50% 갖다가 이자를 갖다 지원해 주든지 그런 방법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우리 공무원에 관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평군 공무원이 994명이 정원입니다, 현재. 거기 이제 근무 연수별로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면은 10년이 안 된 공무원이 한 1, 2% 됩니다. 10년이 안 된 공무원들이.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저연차 공무원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년이 이상이 되면, 열흘간의 그 휴가를 가질 수, 특별 휴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10년이 안 된 공무원들이 50%임에도 불구하고 재택을 못 받으니까 공무원의 어떤 사기가 좀 낮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우리 본부 규정을 이제 개정을 해서 5년에서 10년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5일간의 근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이제 개정 작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연차 공무원들이 근무 여건을 확인하고요.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에 전입한 그 신규 공무원들이 이제 한 1년 되지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을 7억을 배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 주택 수요에 맞게 어느 정도 몇 채를 만들 수 있는지는 이제 여기 주택 가격과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만들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제가 공무원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라는 말을 늘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야 뭐 공무원만 행복하냐 이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공무원하고 접전을 해서 접촉을 해가지고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원들로부터 따뜻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공무원들이 마음가짐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조건도 그렇고 다 행복하다면 국민들에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994명의 정규직 공무원과 또 임기직 그 다음에 기간제 기능적인까지 포함하면 한 1700여 명이 되는데 1700명의 우리 근무자들이 아주 여러 국민들을 더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제가 감사를 전합니다. 아무튼 오늘 네 이제 약속한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한 번도 유석 없이 함께 우리 양평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에게 또 많은 힘을 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이 열기를 우리 군정을 잘 살펴서 24년에는 양평군이 어느 지자체보다 더 행복하다 또 우리가 수요구를 하는 매력 양평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올해 아주 개인적으로 복 많이 받으시고 언론사에도 항상 좋은 일이 있어서 어떤 저희와 함께 군정을 함께 감시하고 발전시키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